저 준현씨 오늘 커피 마시는 거 우리 더치페이 해야죠. 저는 아메리카노니까 3,500원, 준현씨는 까라멜 마키아토니까 4,300원. 흥, 치사하게 됐어요. 제가 다 쓸 거예요. 상금의 제국에서 상금 받은 여자예요. 국내 최초 실시간 현금이체 프로젝트 상금의 제국.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현찰로 보답하는 그런 코너죠. 상금의 제국. 네. 오늘도 현금 쏴주러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상금의 제국 고정 물주 안방마님 주니엘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니엘입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또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K-1 팬클럽 목동지부 회원 아니 목동지부 회장? 네. 개범주 아니 개범주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범주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갔네요. 네. 그러니까요. 와, 우리 진짜 상금 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아, 이 연말인데 이렇게 시간 빨리 간다는 건 너무 네. 억울하지 않나요? 아, 너무 억울해요. 연말이니까 좀 더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기분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도 네. 많아지고 뭔가 할 일이 엄청 그렇죠.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고 있어요? 네. 난 오죽하겠어. 아, 뭐 콘서트 같은 거 하시죠? 네, 콘서트예요. 그렇죠? 12월 24일, 25일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질문. 오~ 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3년 전에도 했고 4년 전에도 했어요. 가고 싶다. 재밌어요. 놀러 오세요. 진짜요? 네. 크리스마스에 할 일 없다. 아, 지난주에 남자친구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아, 그쵸. 네. 기사도 떴던데. 얼굴도 떴어요, 이제. 얼굴도 떴어요? 네,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아, 얼굴은 진짜? 못 봤어요. 그럴 리가. 왜요? 되게 지금도 걸려있거든요. 아, 여러 포털 사이트에. 아, 그래요? 남자친구 얼굴이 공개가 됐어요? 네, 네, 네. 아, 역시 젊은 친구들은 달라요. 이제. CM블 종현 오빠랑.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이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아니, 정말 연애가 아니고요. 아니, 종현 씨였어요.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그렇게 방송에서 고백을 사실 했던. 연애하기에는 너무 오래 본 오빠고요. 네. 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애를 시작했다는 아,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오래 보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다가 아니에요. 다 그런 거죠. 뭐 서로 얼굴만 보면은 그냥 기분 좋아지겠어요? 안 돼요. 네? 사랑을 토해내는 아니 아니 사랑을 토해 아니 사랑을 그래요. 저희는 프로젝트성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비즈니스적인 관계예요. 와, 되게 드라마 같네요. 뭔가 네. 계약 연애. 원래 비즈니스로 만났다가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 이럴 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 딱 어느 정도까지 만나기로 하죠. 각자 미래가 네.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나 오빠 좋아요. 오빠 나 좋죠? 우리 딱 이 정도만 연애. 만납시다. 계약 연애 스타일로. 아, 이제 네. 올 겨울 지나면 헤어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아, 관계예요. 벌써부터 가슴 아프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헤어지고 이런 건 하지 말아요. 아 네, 네. 그럼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좋으면 그냥 계속 이어가는 걸로. 네 힘드네요. 자 아무튼 네. 연애를 새로 시작한 네 주니엘 네. 그리고 캐범주 씨. 캐범주 씨. 캐범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범주와 캐범주입니다. 네 함께 상금의 제국 상금의 제국 해볼 텐데. 어, 두 분은 재테크라는 거 혹시 하세요?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그래요? 안 네. 하고 있어요. 아, 준이엘은 아직은 하지 않고. 네. 범주 씨는? 저는 최근에 네. 그 보험을 들기 시작했어요. 어허. 장기 어허. 보험이죠. 근데 먼 미래에 제가 이제 예금 보험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노후 대책 네, 벌써부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요. 저는 좀 계획성 있는 남자랄까요? 아하. 그런 거 네.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우연찮게 알게 돼서 시작을 했는데, 네. 아, 요즘 이 재미가 너무 쏠쏠해요. 제가 돈을 모으고 있다라는 재미가 쏠쏠해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 뭔가 차곡차곡 쌓이는 네, 차곡차곡. 느낌? 네. 그렇군요. 아, 저는 생각이 고민이 많아가지고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그냥 쌓아놓는 건데, 네. 글쎄요, 뭐. 벌써 어린 친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니까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던 현금을 여러분들께 쏘아드리는 코너 상금의 제국 어떤 코너인지 두 분이 간단 명료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각종 고민이나 곤란한 상황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이렇게 주시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수많은 제안과 아이디어 중에 저희가 베스트 아이디어를 뽑아서 실시간으로 그분께 상금을 드립니다. 베스트 아이디어로 뽑히신 분이 계좌번호를 주시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 스태프들이 상금을 계좌 이체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런 소리와 함께 말이죠. 이쁩니다. 아, 너무 시원해요. 기가 막힙니다. 언제 좋아요. 들어도 즐거운 소리죠. 좋습니다. 영스 게시판에도 여러분들의 고민 받고 있습니다. 방송에 채택된 고민에는 일단 저희가 정액으로 2,000원 쏴드리니까요. 네. 게시판에 오, 여러분들의 각종 고민 사연들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고민 사연이죠. 네. 게시판에 글 올리신 6일땡땡님의 사연인데요. 범주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요즘 대출 이자 내느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고 있는데요. 덕분에 매주 10만 원의 용돈으로 점심값,
교통비 그리고 친구들을 가끔 만나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한잔하는 비용까지 10만 원 안에서 모두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박. 그 와중에 정말 아끼고 아껴서 아내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걸 어디다 숨기냐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화장실 캐비닛 위에 랩으로 곱게 싸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무심코 아내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심장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지금 혹시 뭐해? 집안 대청소하고 있어. 대청소 어디? 지금 부엌부터 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하고 베란다도 해야지. 아이 힘든데 무슨 대청소 하지마 퇴근하고 내가 할게 하지마. 겨우겨우 비자금 발각의 위기를 벗어났지만 정말 안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 몰래 모으는 비자금 어디다 모아야 안전할까요? 여러분들의 지혜 좀 알려주세요. 요 고민이 말이죠.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 네, 골라준 지난주에. 예약 고민이었죠. 이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저희는 이게 고민인 것 같다고 채택을 했고 이번 주에 상금의 제국 시간에 본격 고민으로 채택을 해서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사실 일주일에 10만 원 용돈이면요 네. 이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쵸. 이게 넉넉할 순 없거든요. 네, 그럼요. 네. 요새 또 점심값도 만만치 않을 테고 네, 그럼요. 물가 너무 대중교통 올라서. 이용하시면 택시비도 네. 많이 올랐고 너무 올랐죠. 네. 그래서 좀 이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네. 근데 이거를 심지어 다 쓰시는 게 아니라 아끼고 아껴서 남은 돈을 모으고 계시단 말이죠. 네. 이건 아주 훌륭하지 아니한가. 그렇죠. 네,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아내한테 발각이 되면 또 뭔가 네.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변수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숨기는 게 좋을지 네. 여쭤보신 사연입니다. 두 분은 누구 몰래 이렇게 비자금이나 뭐 관리한다거나 돈을 모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받으면 네. 이제 저도 좀 타이트하게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저도 이제 약간 꼬부친다고 그러죠. 그걸 좀 숨겨야 되는데 네. 어디서 숨길까 고민하다가 저는 그 침대 밑에다가 숨겨본 적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침대 밑까지? 네. 그러고 보니까 나도 돈을 조금씩 모았었는데 어디다 놨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다 놨었지? 그러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숨겨본 경험이. 저는 네. 그 예전에 모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저 중고등학교 때는 옷에 네. 옷이나 이런 네. 관심도 많아지고 그렇죠. 이제 내가 뭔가를 하나씩 아이템을 사기 시작하잖아요. 네. 네.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그 어머니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티셔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제가 그런 거를 관심을 갖고 사는 거 자체를 좀 싫어하시고 네. 그러실 수 있죠. 샀을 때 이거 얼마에 샀어? 그러면은 뭐 한 당시에 2만 원짜리였으면 네. 8천 원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려면 이거를 모으고 네. 모아야 되는데 이거 아마 저는 그 책갈피였을 것 같아요. 책에 어딘가에 책 사이에 이렇게, 네, 책 사이에 어딘가에 이렇게 꽂아놨던 것 같은데 네. 요게 문제죠. 좀 네. 오늘처럼 갑자기 대청소를 한다거나 그쵸. 이럴 진짜 때 심장 철렁 내려앉는데 대청소할 때 책을 펼치진 않지 않아요? 근데 항상 대청소할 때 그 의외의 상황들이 항상 벌어져요. 어머니가 청소하시다가 꼭 뭐 책장을 열어보신다거나 책장에서 책을 한번 꺼내보신다거나 그런 상황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364일 동안 안전하더라도 네, 맞아요. 어느 날 하루에 변수가 위험한 거죠. 그게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100% 안전한 상황을 지금 이분은 원하시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갑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내분께서? 그럴 수 있죠. 저는 지갑은. 돈을 모은다면은 저는 네. 항상 지갑에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안쪽 카드 넣는 듯 칸에 이렇게 막 좀 비상금 같은 거 넣어놨었거든요. 아 거기다 지갑을 넣어놓는다. 네, 이렇게 돈을 지갑에다가 네. 돈을. 네. 근데 아마도 지갑은 좀 여러 좀 사람 손을 탈 네. 수도 있고 책상에 꺼내놓고 하니까 쉽게 네. 볼 수 있으니까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구나. 저는 요건 어떨까요? 그 겨울에는 네. 에어컨에다 넣어놓고. 네. 오. 그리고 여름에는 네. 아 뭐가 있을까요? 아 여름에도 보일러 쓰니까. 여름에는 겨울에만 쓰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찾아서 계절별로 이렇게 탁탁 해놓고 뭔가 시기별로 이제 옮겨야 될 것 같을 때 이제 이걸 쓸 것 같을 때 그 전에 미리 꺼내서 옮겨놓는 네. 근데 오히려 근데 집 밖에 네. 다른 데다가 숨겨놓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뭐 직장 같은데? 네, 직장이나 아니면 뭐 아파트 사시거나 뭐 빌라 사시거나 어디 사시면 그 집 현관문 열고 나가면 네. 그 소화전 같은 거 있는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거기는 이제 밖에 아주머니들이 청소하시다가 이렇게 아, 그러신가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요새는 택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뭐 밑에 그쵸, 뭐가 그쵸. 있을래나 네. 이렇게 그쵸. 보다가 걸릴 수도 있고 변수가 많은 게 그쵸. 문제인 거예요. 변수가 언제나 어렵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34세 직장인 남성분이고요. 과연 아내 몰래 모으고 있는 이 비자금을 어디다가 숨겨야 할지 그리고 어디다 숨겨야 들키지 않고 안전할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보내주세요. 최종 채택된 아이디어에는 저희가 현금 쏴드립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 이용하셔서 무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네. 평소보다 훨씬 많이 문자가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진짜요? 기대가 많이 되네요.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요. 진짜로. 어떤 의견들이 있을지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의 나타나 듣고 올게요. 김범수의 나타나 듣고 오셨습니다. 어딜 뒤지면 내 남편이 숨겨놓은 비자금이 나타날까요? 자, 그 고민하고 네. 있는 와이프와 그리고 여기서 비자금을 사수하고 싶어하는 34세 직장인 남성의 정말 숨 막히는 사투죠. 네. 근데 이 남성분께서 헬프를 요청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을까?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상국의 상금의 제국 이 코너를 위해서. 진짜 네. 의견이 너무 좋아요, 다들. 네. 그래요. 이게 너무 재밌는 의견도 너무 많은데 네.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사실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시는 이제 전국의 남편분들, 네. 그분들을 너무 응원하는데 네. 저희가 이런 이 사연들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렸다가 소개해드리면. 요 방법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그러니까요. 텐데. 그럴 수 있구나. 그게 또 너무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에게는 네. 여러분 빨리 지금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네, 그럼요. 이번 지금 방법이 오픈이 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빨리 거기다 빼내시라는 네.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한번 볼까요? 네. 7932님, 컴퓨터 본체 안. 보통 여자들은 기계와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본체 열어서 옆쪽 벽에 딱 하고 붙여놓으세요. 이런 방법.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컴퓨터 열어볼 일이 잘 없어요. 그렇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뜯어볼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라니까요. 여기다가 커피를 네. 쏟은 거야. 이럴 대박. 때 상황은 발생을 해요. 어머 어떡하지 하면서 생겨요, 이걸 어떻게든 뜯어보고 막 네. 이런 일들을 벌이다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자 와이프는 뭐 남편 컴퓨터에다가 커피 쏟았다 난 오늘 죽었다 했다가 네. 그거 발견하고 이제 역전되는 거죠. 요거 요런 상황. 네.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517님 보내주셨어요. 이분 아예 걸리셨네요. 우리 신랑은 차 발매트 아래 숨겨놨더라고요. 그렇죠. 절대 세차도 안 맡기고요. 본인이 직접 내부 세차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라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발매트. 요거. 이거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것도 말이죠. 근데 이게 저는 뭔가 네. 안 좋은 상황부터 먼저 생각이 네. 들어서 와이프가 운전을 할 그래요, 시간은 굉장히 저도 그래야겠어요. 와이프가. 맞아, 와이프가 운전을 네. 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네. 운전을 하게 되면 동전이라도 한번 흘렸다. 그렇죠. 동전 어딨지? 삐끗자락 보이고. 그렇죠. 또 위험하지 않나. 이것도 위험하죠. 저 왜 이렇게 위험한 것만 보이지? 아이디어는 좋은데. 8519님은요. 화장실 천장 보면 네모난 구멍이 있어요. 대박. 거기 위로 밀어보면 배관이 지나가는 데라서 청소해도 안 열어보거든요. 대박. 이거 좋다. 이거 네. 이거는 대박. 이거 무슨 영화인데 영화. 네, 영화요. 이 위에다가 일단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안 말고 다른 데다 숨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남편분들 힘들게 사시네요. 야,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네. 세상에. 그리고 3655님. 네. 전 용돈을 침대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서 모은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5년 정도 모은 것 같아요. 침대 이렇게 밑에 위쪽에. 침대 이렇게 다리가 있고 그 사이에 뜬 공간 위에다가 이렇게 붙였나봐요. 테이프를 붙여서. 그건 뭐 눈으로 보기도 힘들 네. 테니까. 나중에 뗄 때 어떡하지? 저는 침대 매트 침대 매트 아래다가 숨겼다가 저 걸린 적은 있어요. 매트 아래는 이렇게 들어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들켰었거든요. 근데 네. 밑에 이렇게 바닥 천장의 위는 딱. 그쵸. 거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사할 때 아니면. 네. 안 들키니까. 자, 그리고 4666님께서는요, 와이프 고등학교 졸업 앨범 하셨습니다. 이분. 왠지, 네. 와이프가, 그 네. 얼굴에 약간 튜닝을 하신 분인 것 같은 네. 경우에는. 그렇죠. 졸업사진 안 보거든요. 시집 가실 때 안 가지고 가시지 않나요? 그럴래나? 아무튼 가지고 왔다가, 이런 경우에. 네. 그렇죠. 이거 괜찮은데요, 근데. 네. 그래요. 자, 386 하나님은? 전 비상금 피아노 뚜껑 안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열쇠로 잠가두죠. 괜찮다. 피아노가 있어야겠네요, 이러려면. 네.
또 어떤 분이 계시나요? 4284님 구두 깔창에 까시면 됩니다. 키노피오관 덤으로 수시 입출금 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돈이 차곡차곡 쌓일수록 내기도 그렇죠. 잘하는구나. 네. 그렇죠. 어 엄청난데요. 그리고 8802님 보내주셨어요. 네. 동호회에 가입하시고요. 네. 총무를 하시면 돼요.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를 써도 되고 완전 안전합니다. 이거 약간 우와. 그 비자금 관리하는 그러네. 이거는 우와, 이거는 이거는 완전 너무 전문적인데? 네, 완전 전문적인데요? 이야. 동호회 가입가자고 총무까지 하면서 저것 때문에 비자금 때문에 야, 일이 너무 커지는데. 일 커지고 있어요. 아, 별별 네. 아이디어가 다 나오겠어요. 네. 자, 6349님은요. 저는 지폐를 말아서 볼펜 속에 넣어놓고 항상 가지고 다녀요. 5만원 건도 만원 나온 만큼 편리하지 않나요? 하셨는데 이것도 괜찮을 것도 같은데 네.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잠깐 놔두고 갔는데 펜 빌려갈게 이러고 가져가 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명히 소매에다가 꽂아놨는데 네. 어? 여기 볼펜 있네? 갖다 쓰고 돌려줘야지? 하고 이렇게 그냥 가져가 버리면 쓱 가져가면 쓱 가져갈 수가 거기서 있으니까 거기서는 끝나는 거니까 예, 이건 약간 비슷한 건데 이혜진 네. 님께서 행거봉 안에 넣어두지요. 여러분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우와 그 행거 그렇죠. 빨래 걸어놓은 네, 네, 네. 그 안에다가 봉 뚜껑을 열어가지고 대박인데요.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이거는 대박이신 것 같아요. 이해진님. 이 어디다가 이런 그 기둥 같은데 넣어놓자는 의견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똑똑한 것 같아요. 네. 1495님 문익점 정신 빗자루나 마포걸레 끝을 따서 쇠에다가 넣어버려요. 하셨습니다. 이런 의견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자. 진짜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와, 오늘은 고르기가 좀 힘들다. 네. 아, 이거 진짜 힘든데요? 박빙이요, 박빙. 잠깐만, 이거 우리 지금 노래, 노래랜다. 이거, 좀 돈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나와서. 네, 그렇죠. 근데 2부, 지금 마지막 곡이 네. 범주씨 노래거든요. 네. 저는 요 노래를 네. 잘리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노래 듣고 와서 얼마씩 드릴지 생각해보도록 네. 하죠. 개범주의 노래입니다. Something Special. 케이윌의 영스트리트 4부 상금의 제국 개범주씨 주니엘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34살 직장인의 고민 나의 비자금을 어디다 숨겨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 중에 저희가 소개 안 해드린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왔던 게 뭐였냐면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 네, 스페어 타이어. 맞아. 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많이 쓰시나 봐요. 네. 사용 많이 하시는 근데 어떻게 하지 오픈을 해버렸네, 그 방법을? 네, 스페어 타이어에 뭔가를 숨기고 계신 분들은 지금 빨리 꺼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8885님은 냉동실에다가 넣어놓는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자, 어떤 의견이 저희가 오늘의 베스트 아이디어로 뽑을 수 있을까요? 누구 있었죠? 이건 행거. 네, 이혜진님 보내주신 사연이잖아요. 행거봉 안에 넣어두지요. 그래요. 행거는 저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 드릴까요? 솔직히 이건 너무 좋아서 네. 저는 10,000원. 네, 저도 10,000원. 오케이, 10,000원 콜! 10,000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건 완료되었습니다. 예. 이건 10,000원이 맞아요. 이건 10,000원. 네, 이건 진짜 10,000원 짜리죠. 또 어느 분 드릴까요? 7932님? 네, 본체, 네. 컴퓨터 본체. 네, 컴퓨터 본체. 네, 네. 여자들은 잘 건드리지 않을 때. 네. 그렇죠. 하지만 요거는 그 뭔가 커피나 음료를 쏟을 네. 때 뭔가 위험성. 좀 위험할 수 있죠. 때문에 이분 얼마 드릴까요? 전 7,000원. 전 6,000원. 6,000원. 7,000원, 6,000원? 네. 저는 3,000원. 왜죠? 아, 저는 다른 분들도 네. 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분은 네. 이 8519님 화장실 천장 네모난 그 네. 환풍구 안쪽을 그쪽으로 대관이 지나가는데 청소해도 안 열어볼 거라는 네. 이분께도 저도 돈 드리고 싶어서 네. 이분께도 남은 돈 5,000원 5,000원 근데 오늘은 네. 3만원까지 3만원까지 가네요? 네, 3만원까지 어마어마한데 점점 늘어나고 있네. 근데 이혜진님 조금 더 드리고 싶었는데 이혜진님 어떡하지 그러면? 그럼 이혜진님한테 2,000원 더 드리고 네. 더 드릴 수 있나요? 근데 네. 지금 이미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네, 계시니까 그냥 그쵸? 더 많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예진님 더 많은 좋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 8519님한테 8,000원? 8,000원. 8,000원, 네, 좋아요. 8,000원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럼 8519님 8,000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Yeah.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사연에 세 분께 저희가 베스트 아이디어로 선정해서 현금 쏴드렸고요. 네. 여러분들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으시겠죠? 좋죠. 좋은 아이디어 많이 좋죠.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고민 중에 다음 주쯤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고민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채택하는 고민들은 2,000원씩 기본적으로 쏴드리니까요. 네. 네,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한번 골라볼까요? 첫 번째는 준일 씨가 한번 골라보시죠. 네, 이주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결혼 6년차 주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음식 솜씨가 늘지 않아요. 오죽하면 남편은 제가 여보 맛있는 반찬 해놨어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아하. 남편은 제가 내일 저녁 뭐 해먹을까 물어보면 그냥 라면이나 먹자 이렇게 대답하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해야 요리 실력이 늘까요? 그래요. 이게 좀 마음 아프네요. 요리를 못하시는 분들에겐 또 이게 네. 이건 요리학원 다니시면 돼요. 누나요? 요리학원 다니면 네, 그럼요. 그렇겠네. 그렇죠. 요리학원 다니시면 돼요. 아 근데 여기 아무리 노력해도라고 써있는 건 어떻게 돼요? 요리학원을 가보셨다는 뜻인가요? 아니, 노력의 방법은 네. 분명히 있을 거란 네. 생각이 들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요. 네, 이거는 그쵸, 더 노력해보세요. 그래. 노력이 부족했대요. 네. 네. 좀 더 노력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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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 사연이요? 7597님. 제 딸은 이제 6살인데요. 네. 벌써부터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지 기대가 한가득입니다. 아빠인 저로서는 부담이 한가득이죠. 아하. 그래서 제가 우리 아영이 올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 갖다 줬으면 좋겠어? 하고 물었더니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셔. 내가 말 안 해도 아셔. 라고 입을 딱 다무네.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딸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너무 귀엽네요. 진짜 귀엽다. 너무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내 말을 안 해도 알고 계셔. 아, 이거 고민이 이거 되겠다. 고민이에요. 이거 고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딸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을 네. 저희가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아유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운데요. 귀여워. 요거 재밌는데요. 네. 자, 이 사연은 일단 재밌습니다. 네. 자, 그리고 6170님께서는요. 23살 뚜벅이 남자예요. 아직까지 면허를 안 딴 건 제가 멀미가 너무 심해서입니다. 어려서부터 멀미가 심해서 멀미 때문에 소풍도 포기했었어요. 내일 소개팅에 만난 여성분과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요. 그분이 저희 집까지 데리러 오신대요. 그만큼 저한테 호감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차 타고 놀이공원 가는 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멀미를 안 하고 남자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참고로 멀미약은 못 먹고 못 붙여요. 더 지럽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이런 건 또.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러게요. 아, 어떻게 해야 아니, 그러면 자동차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웃으세요, 범주 씨는? 아,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이 네.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남자분 표정이 너무 이렇게 갑자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표정이 되게 사색되셨을 거 아니에요. 막 아, 어떡하지? 막 이제 아, 그렇죠. 진짜 깊은 고민에 빠지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그러면 아, 그 진짜 차를 못 타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평소에 어떻게 다니실까? 버스도 못 타고 택시도 못 탈 텐데. 그러게요. 지하철 되게 힘드시겠다. 진짜 이분도 이게... 확실히 고민일 데이트...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고민들 중에 다음 주엔 어떤 고민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저는 7597님. 저도요, 따님이. 네, 너무 이쁘고, 너무, 너무 예쁜 귀여워요. 고민이고. 어떡해요, 애기. 애기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요. 6170님의 네. 고민도 저희가 정말 고민으로 인정해드리고 싶지만, 네. 이 산타의 존재를 믿고 있는 7597님의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쵸? 네. 7597님께 네. 저희가 2,000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고민들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준희애 네. 씨가 사연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강남역에서 소개팅을 하고 있는 27세 남자입니다. 아이고. 간만에 마음에 드는 여자분과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어요. 서로 이야기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솔솔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으로 보쌈과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제 앞에서 열심히 웃고 있는 그녀의 치아 정중앙에 대문짝만한 고춧가루가 껴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을 때마다 고춧가루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그녀는 그것도 모른 채 저를 향해 해맑게 웃고 있네요. 그녀가 무안하지 않게 이거 얘기해주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저 정말 이 여자랑 잘 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예약받았던 사연이었죠. 그쵸. 네, 좀. 아, 준희열 씨가 이거 재밌겠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재밌을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아니, 물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사연은 일단 그 당시의 상황과 지났겠지만. 그렇겠죠. 아, 네. 어떻게. 이거 잘 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그래요. 네, 27세 남자분. 잘 되고 있는지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어렵죠. 어렵네요. 근데 얘기를 하면 또 상대가 굉장히 무안해할 테고. 그렇죠, 무안해할 테고. 그렇죠, 타백도 정중앙이야, 왜.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앙에. 이거는 아이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내고서 네. 나중에도 난 그래도 무안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봤던 게 아닐까 합니다. 이게 센스 있게 얘기를 해서
이게 그 여자분이 성격이 좋으셔서 네. 센스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센스 있게 얘기를 던졌는데 아, 막 무안해 막 이렇게 나오면 네. 아, 또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만난 지 얼마 안 된 거라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좀 자, 두 분은 혹시 네. 소개팅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진혜로 없고 네. 범주 씨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는 뭐예요? 아, 기억이 제가 네 소개팅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앱 소개팅 비스무리한 애매한 자리도 있었고 반팅은 해본 적 있어요. 반팅이 뭐예요? 그 고등학교 때 반에 이제 그 반끼리 네, 반끼리 이제 그 선발 선수를 뽑아서 반 대표로 몇 명 해갖고 네, 해갖고 네 그렇게 해갖고 해본 적 있어요. 그래요. 네. 전 이런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제 기억도 안 나는데 아 그럼 맞아요. 그럼 반팅은 어디서 했어요? 반팅할 때는 이제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미성년자고 하니까 그렇죠. 술집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카페를 네. 그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팔고 그런 카페 있잖아요. 네, 되게 그, 네, 네, 네. 그 공주들이 살 것 같은 그런 데들 있잖아요. 커피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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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꼭 취향이 항상 남자 그 학생들이 여자 학생들 취향을 항상 맞춰주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막 이렇게 예쁜 막 네. 공 핑크빛 가게에서 남고생한 열댓 명, 여고생 열댓 명 해가지고 네. 반팅을 하는 거죠. 재밌었겠다. 그렇죠. 해보고 싶다. 거기서 이제 뭐 커플들도 탄생하고. 뭐 남자들 네. 취향에 맞춰서 뭐 PC방에서 할 순 없잖아요. 뭐 그런 거를. 저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게임을 좋아해서. 그럼, 진우 씨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럼요. 저 되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임 되게 좋아해요. 오, 네. 그래요? 그 W를 시작하는 게임도 했었고요. 네. 네. L. 그 축구 게임? 네, 아니구나. 축구 게임 말고. 네. 그 아, 월드. 그쵸. 월드 했었고, 아, 그 크래프트도 했었고. 오, 그래요? 네. 저 약간 그런 게임 좋아해요. 아, 종현 씨 되게 부럽네요. 추억, 이런 네. 취미를 공유할 수 있겠어요. 너무 좋겠다. 네. 저희 밖에 작가님은 올림픽 공원에서 반팅하는 것도 본 적이 있대요. 이렇게 멀리 둘이 이렇게. 그럼 대치하고 섰을 거 아니에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 네, 어우, 줄 섰으면은 그거, 야, 이거 좀 무서울 수도 있겠는데, 괜히? 느낌이. 근데 뭐 어쨌든 반팅이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또 아이디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돈 되는 아이디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현금 바로바로 쏴드리니까요. 아이디어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들으시고요. 네. 너무 좋아요. 나만 몰랐던 이야기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이에 한 가운데 윗니에 네. 고춧가루가 껴있는데 나만 모르는 요 상황. 너만 모르는 상황이죠. 네 이에 꼈는데 그렇죠. 너만 모르는 그 상황. 이 너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많은 네. 분들에게 지금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요. 또 많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무리수 아이디어들이 많네요. 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7884님 짠 음식을 계속 먹게 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돕습니다.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냥 짠 음식을? 네. 또 어떤 의견 있나요? 4761님 보내주셨습니다. 네. 키스로 빼줍니다. 쿨하게 남자답게. 소개팅인데? 첫 만남에 아, 키스를 근데, 하고 네. 여자분한테 일단 뺨을 한 대 맞고 네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거죠. 뭐 한 짓이에요? 그러면은 네. 위에 고춧가루를 빼드릴 이야 이건 더 맞아야겠는데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네. 소개팅을 저번 주에 하셨으니까 이제 사연을 저번 주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아, 그쵸. 그 지금쯤 어떻게 되셨을까가 좀 궁금하긴 그러니까 해요 그거는 굉장히 궁금한데 네. 어떻게 넘기셨을까 아마 그 이 상황에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것도 되게 용기 있는 네. 행동인 거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4827님은요 남자분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먼저 자리를 떠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남자가 마음에 들면 여자는 거울을 볼 확률이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저도 이거 괜찮아요. 네, 이거 저도 요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갔다 왔는데 안 뺀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뺄 때까지 계속. 그럼 그때 키스하는 걸로. 네. 8833님께서 화장실에 가면 종업원에게 부탁을 해요. 저 여자분한테 가서 아무 말이나 걸어달라고. 그리고 놀란 척 알려주라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7597님 보내주셨는데요. 사과나 딱딱한 과일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아, 사과. 이게 빠질 수 있게끔. 네. 이거 딱 물면서 이제 고춧가루가 이제 입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게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 그냥, 이거는 네. 그냥 복불복이잖아요. 네, 그렇죠. 안 빠질 가능성도 네. 있으니까. 자, 김보라 씨는요, 부대찌개에 고춧가루가 너무 많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여자분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점검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우와. 부대찌개, 갑자기 부대찌개를.
아, 먹었는데. 네. 그렇구나. 먹고 일단 부대찌개를 드셨으니까 너무 많네요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 근데 이게 부대찌개를 먹었으면 네. 여자분이 충분히 점검을 해볼 만한데. 그렇죠. 충분히. 부대찌개인데. 심지어 저도 남자인데 저도 하거든요. 부대찌개 먹고.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더 이 위에 침 잘 끼는 거를 네. 먹게 해서 네. 같이 먹고 네. 이건 같이? 점검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네. 만드는 거죠. 어떤 게 있죠? 어떤 게 있지? 닭꼬치 이런 거. 야, 부대찌개면 이거 이미 세서 근데. 네. 부대찌개. 더 센 게 뭐가 없으려나? 약간 그 고춧가루에다가 그 꿀 같은 거 있겠네. 뭐 닭꼬치 양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감자탕. 거 먹어도. 네, 감자탕. 감자탕. 아, 들깨가루 대박이죠. 굉장히 잘 끼죠. 들깨가루 대박입니다. 감자탕 이런 거. 네. 이런 걸 뭔가. 아, 근데 부대찌개를 지금 먹었는데. 아, 그렇죠. 또 감자탕. 감자탕을 먹으러 가져가기가. 아, 뭘 많이 먹어야 되네요. 그러면 디저트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가면 어떨까요? 이길 수 있는 네. 뭔가. 아니 뭔가 그럼 빠지지 않을까요? 딱딱한 걸 먹다 보면. 그럼 저런 거 어때요? 뭐 어떤 거? 그 초콜릿 같은 걸 먹는 그쵸, 거죠. 아, 그런 거요. 무조건적으로 입을 점검을 하게. 초콜릿 네. 먹으면 보통 점검하지 않나요?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아이디어를 얘기했어요. 자, 8943님. 네. 여자친구분의 휴대폰을 뺏어서 119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 119? 뒤에 이 사이에 불났다고 농담처럼 얘기해요. 하, 이거 약간 좀 위험해요. 위험해요. 무리수의 시리즈네요. 이거는... 위험합니다. 제가 여자였으면 헤어졌어요. 이건 아니에요. 한 방에. 네. 7539님 사진 찍자고 하자고 하시네요. 아. 네. 그러니까 같이 셀카를 찍으면서. 네. 사진을 찍자고 하고 그러면은 같이 찍는 순간 민망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사진을 찍자고 하면 그 사이에 자기가 먼저 점검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 보통 여성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안 해요. 안 그러세요? 네. 웃어봐, 웃어봐를 유도해서. 주니엘 씨는 뭐 일단 PC방을 좋아하는. 아,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5418님, 와인을 마시러 가자고 한 다음, 네. 와인 CM은 가글하듯이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입을 가글하게 만든다. 아. 근데 안 빠졌어. 아, 이거 도대체. 얼마나 깊이 박혔으면.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네. 하기가 참 이게 힘드네요. 네. 와인을 마시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와인까지. 네. 처음 소개팅을 했는데 갑자기 와인 한잔 하러 가실래요? 그러니까 이빨에. 근데 괜찮지 않아요? 첫 만남에 와인? 그래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빨에 고춧가루를 빼기 위해서 와인을 마시러 가는. 근데 뭐 와인 마시러 네. 가는 겸해서. 어쨌든 마음에 드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게요. 저는 처음에 이거. 첫 만남에 술. 좀 무리수가 아닐까 싶었는데 네. 괜찮은 것도 같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만나봤던 사연 그 아이디어들 가운데 네. 어떤 분들에게 드릴까요? 저는 4827님. 4827님? 네, 화장실 간다 그러고 자리 뜬 다음에 이제 거울 볼 확률을 일이 높으니까 믿고, 네. 그걸 믿고 갔다 온다? 네. 자, 4827님께 얼마 드릴까요? 6,000원? 6,000원? 네. 범주 씨는? 저는 5,000원이요. 5,000원? 네. 저는 그러면 7,000원에서 6,000원으로 가시죠. 네, 6,000원으로. 6,000원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에 네. 금액을 얘기하는 사람이 네.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만들 수가 있구나. 제가 계속 마지막에 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엔 그러면은 제가 먼저 네. 금액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인 마시러 가자 그랬던 네. 5418님. 어떤가요, 이분?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어쨌든 근데 와인을 어쨌든 먹으러 가야 한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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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전 이분에게 5,000원. 5,000원. 저는 4,000원. 4,000원. 그래요? 그럼 난 3,000원. 그래서 4,000원으로. 4,000원. 네, 네 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3만원까지 드릴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 만원밖에 안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 분한테 몰아주기 어때요? 한 분한테 몰아주기. 그만한 아이디어가 있나 지금? 아, 저 4732님 풍선껌 주면서 네. 누가 더 크게 부는지 장난 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저 풍선껌 이만큼 불 수 있어야 하는데 껌을 씹잖아요. 이렇게 씹으면서 껌을 통한 그 고춧가루가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어쨌든 껌을 씹게 하는. 안 빠지면 어떡해요? 아, 껌을 주는 순간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약간... 풍선을 못 네. 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요. 네. 그럼 좀 아닌 걸로. 네. 자, 이분 어떻게 할까요? 키스로 빼줍니다. 쿨하게 남자답게 하시는 분. 네. 이거 약간. 이거는 신고 당할 수 있어요. 네. 무리수예요, 무리수. 네, 이거 신고 당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아, 이게 저희가 지금 돈이 많이 있는데 아이디어들이 참 변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상금의 절국
좋은 아이디어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이분 어떨까요? 종업원에게 네. 부탁드리는 분. 종업 8833님. 8833님. 네. 종업원에게 부탁을 해서 아무 말이나 걸어달라고. 네. 그리고 종업원이 이 사이에 고춧가루 끼셨어요. 이렇게 네. 얘기한다라는 이 아이디어도 나쁘진 않네요. 근데 약간 이렇게 되면 여자분이 그 데이트의 그 바이브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분상 네. 살짝 쏴드리도록 하죠. 얼마 드릴까요? 저는 7,000원. 오, 많이 드리네. 7,000원. 네, 저는 4,000원. 7,000원, 4,000원. 네. 그럼 5,000원 맞추죠? 네. 5,000원이요. 네, 5,000원. 5,000원으로 가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섯 분에게 저희가 상금을 쏴드렸어요. 네. 자, 상금의 제국. 아,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금액을 다 쓰고 싶은데 네. 이게 아이디어가 조금 아쉬웠네요. 그러면 남은 돈은 네. 다음 주로 미뤄둡시다. 몰아서 다음 주에 드리는 거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밖에 제작진 가능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된다고 하네요. 좋아요. 다음 주에 그럼 어떤 사연이 있을지 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세게 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저와 함께 상금 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거 이제 두 분과도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난 유급 인사가 제일 맨날 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자, 저도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 내일은요, 전 국민들과 함께 풀어보는 스무고개죠. 전화 걸어주시옵소서가 방송이 됩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구성의 전진실, 조현정, 유상아, 기술의 김부성, 연출의 이승훈 PD였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곡으로 헬로 비너스의 차 마실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굿나잇. 굿나잇.